아, 이제 친구한테요. 필름 가봤자. 네 번째는 이제 필름 가바차는 몸을 통해서 원통을 얻은 분이라요. 필름 가바차가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 부처님 말에 정리하고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여습이라고 번역합니다. 여습. 이 말은 범어인데 중국말로 번역하면 여습이라. 남은 습기가 있다고 여습이라고 번역해요. 이런 말이 경전에도 나오죠. 자립으로 진습이 있고 또 아라한이 되어도 그 습기가 좀 있다는 거죠. 자립으로는 과거 전생에 성을 잘 냈던 그 버릇이 남아가지고 아라한이 되었어도 성을 내는 게 있어요. 또 필릉 가바차는 만습이 있어요. 과거에 양반 집에 태어나가지고 늘 종을 많이 부리던 그런 것이 세세생생에 늘 양반으로서 종을 많이 불러가지고 종을 부리던 그 여습 때문에 그래서 필름 가바차라고도 하는데 물귀신 보고도 소비야 소비하고 간지스 강가에 가서 강귀신 보고 말이죠. 소비야 소비야 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강귀신이 기분이 나쁘거든. 나를 저저 아무리 스님이로 손이 자기 보고 소비야 소비야 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고발했어요. 부처님한테. 필름 가바차가 그분은 나만 보면은 언제든 소비야 소비야 한다고. 그래서 부처님이 그 물귀신 보고 말하기를 항하 강귀신 보고 말하기를 실지는 그런 게 아니라고 너를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필름 가바차는 과거 전생부터 늘 종을 부리고 양반 귀족으로서 늘 그렇게 군림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 소비하고 부르는 것이 하나 버릇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너를 무시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물귀신이 그말 듣고 부처님 말씀 듣고 좀 분이 풀렸다고 그런 말이 나오죠. 자리불은 물가에서 자리불이 진습 나오는 것은 어째서 그러냐면 영락 본업경에 나오는데 보살 영락 본업경에 자리불이 이제 대승 말씀을 해가지고 보시행을 닦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대승 발심을 해서 자기는 소승 다 안에서 탈피해가지고
대승 보살도를 닦으려고 이제 했는데, 그때 재수없게 마왕이 나타나가지고 사리불한테 내미기는 거예요. 사리불고 눈좀 달라고 그랬어요. 당신 눈 빼달라고. 그러니까 서슴치 않고 대승 말씀했는가, 두목신천을 클락꽃이 크잖아요. 눈도 달라면 눈도 주고, 머리 달라면 머리 주고, 몸 달라면 몸 주는 것이 그저 도시행을 닦을 때 두목신체를 클락꽃이란 말이 화엄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 두목과 신체를 클락꽃이라 기쁜 마음으로 보시라래요. 이렇게 하기 참 어렵겠지요. 모기가 조금만 멀어도 싫다고 모기 탁 때리고 모기 잡아버리는데, 에? 모기가 핏바람 먹는 것도 그게 참 어려운 거라요. 그래서 눈을 하나 빼 죽었으면 좋게 받았으면 될 건데, 마왕이 이제 그럼 손에다 빼가지고 보고는 에 더럽다 해서 따다 탁 던져버리고는 발로 이렇게 까뭉개본단 말이야. 사리불이 그걸 보고서 성이 안 나갔어요. 성이 팍 났어요. 과거에 진습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보시 갈 때까지는 그런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꼴을 당하니까 또 성이 팍 나죠. 그래서 그 마왕을 되게 욕을 하고 고통을 쳤지. 이제. 그러면서 내가 대승법은 못 닦겠다고 말이에요. 대승 보살도는 닦기가 어렵겠다 해서 물러났다고. 그런 말이 이제 보살 영락 본업경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가섭은 풍류습이 있어요. 저것은 대수 긴나라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대장경에. 대수 긴나라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긴나라란 음악신이죠. 제석천왕 밑에 긴나라 또는 건달밤으로 대수라는 긴나라 이름이 대수라. 대수 긴나라가 부처님 앞에서 나타나가지고 부처님께 음악 공양을 올리는데 굉장히 음악을 잘해. 노래도 잘 불고 춤도 잘 추고 뭐 이런 거시 같은 거, 북 같은 거뭐 악기를 나누는데 막 기가 막히게 해요. 가섭은 과거 전생에 또 그런 악사였거든. 음악을 잘 다루는 그런 자기의 그 좋아하는 그게 있는데, 그래서 가섭의 풍류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수 긴나라왕이 부처님 앞에 음악 공양을 올려서 신나게 하니까 가섭존자도 나와서 같이 춤을 추고 막 그래 버렸어. 아라한이 되었더라도 그 그런 연습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렇다는 것이 경전에 나오잖아요. 주리반타카는 바로 그런 사람이요. 아니 필릉 가바차가 제가 처음에 발심하여 부처님으로부터서 도에 들어갔더니 자주 여래께서 세간에 가히 즐겁지 아니한 일을 말씀하신 것을 자주 듣고, 자주 삭자요. 삭문이요. 숫자 숫자를 자주라면 삭그릇이라 발음이. 부처님께서 사제법문 가운데 고진멸도 고에 대한 것을 많이 말했죠. 고가 여러 가지가 있죠. 3고, 8고 여러 가지. 사고도 있고 네 가지 결혼. 사고는 생로병사지요. 삼고가 있죠. 세 가지 괴로움. 삼고가 뭐죠? 상고, 중고, 큰 건가? 이 삼고. 삼고라는 것은 고고가 있고 고고춤 같은 거 모르고 고고, 괴고가 있고
생고가 있고 이게 상고요. 네 가지는 생로병사고 팔고가 또 있죠. 팔고 고우경이네. 팔고랑 와서 이제 구불듣고 고음성고 원중태고 예델리고 이게 팔고죠. 구하는 것을 얻지 보다는 욕구를 이루지 못하는 거. 오음이 성하는 거. 행구라고도 해요. 오음이 성해서 육체가 마음을 들어주지 않고 마음이 하고자 하는 것을 육체가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 또 마음을 육체가 들어주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육체가 마음을 들어주지 않아서 오음이 너무 치성해가지고 억제하기 어려운 거 이런 것도 다 오음성고 중에 일종이죠. 생마 같은 거 생마들은 하루 저녁에 여자를 몇십 번을 이렇게 관계해야 적성이 풀리죠. 그렇게 안 하고는 먹고만 못 산다는 속담처럼 그런 것도 일종의 오음성고거든. 자기 이 생리적 그 본능 욕망 같은 것을 억제하려고 하는데도 억제를 못할 정도의 그 고충이 있다는 거. 어떤 것이죠. 지효신 상자 것이죠. 도관이 어머니는 그전에 영천 은혜사에서 살 때 내가 그분한테 들은 말이 있는데 그 생각이 나면 압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갖고 돼요. 그 욕정이 발동하면 그런 게 다 오음성고거든. 그러니까 불인지 불인지 그런 것을 잘 갈피를 못 잡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원증 회고 원수와 미운 사람을 외남다리에서 만나는 거 원수를 만나는 고통 사랑을 이별하는 고통 생리사별하는 거 생로병사고 이것도 다 팔고라요. 고고라고 하는 것은 욕계의 고래 욕계는 다 고고라요. 이거는 새끼고 행고는 무색계고 3개가 다 고가 다 있어요. 무색계 3개 가면 고가 없는 것 같지만 고고랑 선 덧괴로움 고가 많이 있는데 또 설상가상으로 고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많이 있는 괴로움이요. 이 세상 괴로움이 많지 않아요? 서울대학교 가려고 가는데 못 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 일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게 다 고고요. 그 전주 시장 하려고 몇 천만 원씩 쓰고 몇 억씩 썼는데 지금 검찰에 송치돼 가지고 되게 당하죠. 그것도 다 고고라. 어? 그 다음에 이제 교고랑 해서 욕계는 다 고고가 되고 고고는 여러 가지 고충이 괴로움이 많은 것이 고고고 괴고는 새끼에 가면은 고통을 좀 떠나기는 떠났지만은 그래도 새끼의 세계에 가서 수말년 살다가도 무너지거든. 그 몸이 오래오래 영원하지는 못하잖아요. 천상락을 받아도 천상락이 영원하지 못하니까 그건 괴고라요.
파괴가 되는 괴로움이란 말이죠. 목숨도 떠날 때가 있고 몸도 무너질 때가 있고 그게 이제 괴고가 되고 파괴되는 괴로움. 행구랑선 마음이 흘러가는 거. 무색계는 8만 4천 겁을 산다 해도 그래도 땅속에 물과 같이 번외의 그 무명, 근본 무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흘러가요. 아까 재행 찰나같이 찰나생 찰나멸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행이란 말은 천류하는 변천하는 흘러가는 고통이라요. 마음이 흐르고 시간도 흐르고 하는 것이 그런 행고라요. 그런 것이 세간 불가락사 그러한 것을 말씀하신 것을 듣고 성중에 걸식을 할 때 마음의 법문을 생각하다가 부처님이 고집멸도 가운데 괴로운 그런 법을 말씀하신 그런 법문을 생각하다가 물란결의 길 가운데서 독한 가시가 발을 상하여 온몸이 아프거나 그 찰나에 참 괴로운 법문을 생각하다가 또 어디 길 가다가 독가시가 발을 찔렸어요. 그래 발이 어떻게 아픈지 막 온몸이 다 쑤시고 아프단 말이에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괴로움을 생각하다가 괴로운 일을 만났으니 깨닫게 되는 동기죠. 장사스님은 길 가다가 발꾸락을 돌에 되게 다쳐가지고 발꾸락이 아파가지고 나중에 깨쳤어요. 이거. 그렇게 깨치는 것은 괜찮죠. 예? 장무구 거사는 장무구는 육조스님 계시던 데서 조금 나오면은 장무구 거사 사당이 있어요. 장무구라고 송만할 때 장무구 거사 장무구가 이름이 뭐죠? 무구는 고인데 장부생이 아홉 글자 일월성자 정전 백수자 화두를 들고 있다가 그때 봄철에 그 자기 집 밖에 집 문 밖에서 깨고리가 초진하게 깨고리가 깨골 깨골 막 요란하게 우는 소리 듣고 깨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개송이 오도송 아까 천사구만 천사 아까 발꾸락 것이 발 다친 거 아까 내가 그 선지식 스님 말했죠 발꾸락 다쳐가지고 깨쳤다는 천사 스님 장무구
거사가 돌을 깨친 오도성이에요. 깨골 소리 듣고 깨쳤어요. 대신이면 제자 아니요? 대해 보각선사 서장에 나오는 대신이면 제자요. 마을 상자요. 춘천 오리아 일성화에 봄 하늘 달밤 한 소리 깨골이에요. 깨골이가 깨골깨골 하는 소리 듣고 깨쳐가지고 당파 권권 공일가라 천지를 다 처부셔버렸어. 칼과 땅이 무너져버렸어. 천지가. 그래서 한 집이야 모두. 나와 너가 둘이 없고 이 자타나 또는 주관 객관이나 하늘 땅이나 천진만물이 다 한 집이 되어버렸어. 마음의 벽만 무너져버리면 공일과지요. 마음의 벽이 있어가지고 통도사를 찾고 뭐 해인사 찾고 그런 거지. 공일가라. 정 입맛이에 수해 듣고 바로 이와 같을 때 누가 알아 얻겠느냐. 아랫자요. 남한 찾고 북한 찾고 공산당 찾고 뭐 빨갱이 찾고 뭐 찾고 그거 다 공일가 어때서 그렇지요. 바로 이렇게 될 때 한 집이 되어버렸어 모두가. 그럴 때 그 도리를 누가 알아 얻겠느냐. 영두의 각통 유현사라 그 산콩에 넘어가다가 발꾸락 되게 다쳐가지고 다리가 아픈 현사스님이 도를 깨쳤죠. 그래가지고 영두에 다리가 아프신 현사가 계시더라. 현사스님이 바로 통증을 알아가지고 깨달은 그런 것이 바로 그러한 도리 공일가의 소식을 아시는 분이 바로 현사 같은 분들이다. 여기도 지금 필령 가바차도 그와 같이 독가시가 지금 발을 상해가지고 온몸이 아픈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좌절을 당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뛰어나죠. 내가 생각하기를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는 그 지각작용 지각성이 있기 때문에 이 깊이 아픔을 압니다. 발을 다치해서 발이 아픈 것을 아는 것은 분명 아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통증을 안다 이거죠. 비록 각통을 깨달으나 아픈 것을 느끼는 것을 알기는 않아. 아픈 걸 느끼지 않아요? 밑에 각자는 느낀다는 각자지요. 위의 것은 깨달을 각자로 보고 비록 각이 있어가지고 아픔을 깨닫거니와 하는 무너진 번역은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비록 아픈 통증을 느끼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러나 각의 청정한 마음에는 각의 청정한 마음은 본각의 마음자리에는 아픈 것과 아픈 것을 깨닫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관찰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픈 놈이 있기는 있어가지고 아픈 줄을 알지만은 본래 그 본각의 청정한 마음에는 아픈 것도 없을 거고 아픈 걸 느끼는 것도 없을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소각과 능각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관찰을 한 거죠. 본래 공한 걸로. 아공이 되어버려도 그렇지요.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어찌 이와 같이 말이야. 어찌 하나의 몸에 어찌 두 가지 느낌이 있느냐 말이야. 몸은 하나인데 왜 아픈 것을 아는 그 각도 있고 또한 본래 청정한 마음도 있고 왜 두 가지가 있느냐 말이죠. 두 가지는 능각 소각이죠.
몸이 아프니까 아픈 것 하고 또 아픈 것을 느껴서 아는 것도 또 있고 두 가지 각이 어찌 영자로 봐요. 어찌 이끄느냐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생각을 거두어 오래지 아니하여 몸과 마음이 문득 텅 비어가지고 37일 만에 37일 동안에 모든 누가 비고 다하여 아라한이 되었단 말이야. 도깨치 쉽네. 잠잘 때도 불침번 쳐는 사람이 있죠. 예? 잠자는 놈이 있고 잠자는 줄 아는 놈이 또 있죠. 예? 내가 잠을 자는구나 하고 아는 놈이 있잖아요. 나중에 잠 깨고 보면은 잠자는 줄 알죠. 그와 같이 두 가지 그 느낌이 어찌하여 있겠느냐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을 거두어가지고 몸과 마음이 텅 비어서 37일 만에 누가 다해서 아라한이 되어서 부처님은 친히 인기함을 얻어가지고 인가하고 수기를 주었단 말이야. 너는 이제 아라한이 되었다고. 그래서 무학의도를 발명했습니다. 그게 바로 친근원통이죠. 부처님께서 원통을 물으시니 제가 징득한 바와 같아서는 순각으로서 순수한 각으로서 몸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몸을 그냥 초월해버렸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첫째가 됩니다. 그 원통이 바로 친근원통이 첫째입니다. 그 말이죠. 그만하죠. 뭐. 그래서 친근원통을 지금 얻었다는 거죠. 필릉 가바차가.